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 25곳과 함께 오는 27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2021 문화다양성 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은 문화다양성 주간은 취향 존중, 취향 저격이란 주제로 강연과 온라인 전시 등이 펼쳐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575돌 한글날에 한글의 지능과 발전에 공적이 큰 인사들을 포상하기 위해 다음 달 16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포상 대상자는 한글의 우수성 선양과 국어학, 국문학 등의 연구, 한글의 세계화, 한글 유관 산업 진흥 등에 이바지한 국민이나 외국인 단체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한국학을 연구하는 외국 대학을 지원하는 해외한국학중액대학 육성사업과 해외한국학씨앗형 사업 대상학교 21곳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학 연구와 교육 역량을 갖춘 대학을 한국학 지역 거점으로 육성하는 해외한국학중액대학 육성사업은 미국 UC 어바인대와 조지 워싱턴대, 영국 옥스퍼드대, 독일 요한 볼프강 괴테대, 중국 베이징대, 카자흐스탄 카자흐 국제관계 세계언어대, 호주 퀸즐랜드대 등 7곳이 선정됐습니다.